교과서 수마해요. 축구를 구경 중인 한 여고생. 그런데 그녀가 말을 하자 진짜로 골을 넣고 심지어 바람까지 그녀의 말대로 흘러간다. 오 마이 갓.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야!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던 시야! 그녀의 눈앞에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한 남학생이 죽음에 이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전 여느 때와 같은 11월 1일의 어느 날 주인공 미유에게 일어나자마자 지린 사망 클리셰가 시전되고 평범한 등굣길에 이어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데 미유의 표정은 계속해서 어딘가 안 좋아 보였죠. 뚝배기! 이어진 점심시간 베프와 함께 남친 뒷담을 시작한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남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아니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를 떠나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렌가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그 남자친구 네? 슈아가 등장하죠. 야, 난이 때 겨우 이끼리오나 애가 자 호가거나 호나 극강의 아이인 비유는 목격한 장면에 대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영화 약속을 수락한다. 사실 오늘은 이들만의 특별한 데이트 날이었죠. 겨우 난을 가시때를 몇 년 전 映画見に行こうって思ってた誰と 둘이 아직 친구이던 시절 誰と見に行くの 아주 풋풋하지만 まだ決めてないけど 一緒に行こうよ 강력한 돌직구를 날렸었던 슈아 俺も行こうと思ってた いい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待って 一世のでよ でもし 見たい映画が同じだったら 行く どう? 벌써부터 손발이 사라지려 하는데 わかった 똑같은 영화 말할 확률 せーの 키미스 이어서 지리는 바람잡이들의 힘입어 고백을 갈겨버리죠. 이 새끼 뭐? 오메데토! 오메데토! 그런데 이게 먹힙니다. 하지만 달달하던 그 시절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방과 후 마시마시. 매달 1일 한 달에 한 번 보는 그 약속의 영화 데이트마저 면전에서 바람을 맞춥니다. 심지어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고 비밀스러운 빤스런을 감행하죠. 이에 추억 회상 중독자는 그와의 풋풋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더더욱 셀프 현타에 빠집니다. 약속은한테 그렇게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남친에게서 연락이 오고 고민 미유, 하나씩 끼댔대. 뭐 이이까라. 배치니 怒ってないし. 존나 화난 미유는. 다른 아소브나라 아소베바 이이데쇼. 담아뒀던 말들을. 나시니와 관계ないし. 전달하죠. 미유. 그런데 그때 진도준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저녁 7시가 되자마자. 토르가 내려치더니 11월 1일 오전 7시로 회귀해버리죠. 그저 도준이었을까? 아니 그저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사망 클리셰 이어서 분명히 어제 도준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50점 이하 허가가 남았대 과제 제출하? 선생님이 했던 말들부터 더블 자연현상까지 그렇다면 시험 문제도? 근데 고래야 覚えてないんだ. 이어진 쉬는 시간 슈야 분명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슈야도 멀쩡히 살아있었죠. 뭐? 왜 携帯 繋がんないの? 그런데 길에서 슈야와 같이 있던 걸 목격했던 여자가 바로 남친의 같은 반 하구 토모코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란했던 것이었죠. 알았어. 슈야와 콘도 난가 오그리기 이어진 점심시간 사키코 聞いてくれる? 제일 친한 친구에게 私 今日過ごすの2回目かもしれない 본인이 겪고 있는 현상을 말해보지만 저 새끼가 쳐 돌았나? 昨日も 11月1日で 今朝起きたら また 11月1日だったの 그저 정신나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本当なの? 그런데 그때
어제와 똑같이 찾아온 슈야가 똑같이 영화 제안을 하고 미우는 그를 살리기 위해 약속을 거절해버리죠. 하지만 혹시 몰라 따라가 보는데 10년간이 토모코의 생일파티 중입니다. 그런데 우치야 토모코였나요? 그 찰나의 미유를 발견하고 나오더니 아주 대놓고 미유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에 아이 세계 챔피언이 용기를 내 한 말은 그야말로 바람 그 자체였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표정은 존나 안 된 것 같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데 말하는 각을 보아하니 짝사랑남일 확률 58,000%였죠. 유토의 어색함은 수지간의 일이다네. 이어서 어색함이 나게 아니에요. 고백으로 혼내주기 각을 잡은 친구가 야난데요. 오마이가 나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리는 타이밍에 둘이 함께 시계탑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한다. 시계 방향. 슈야. 그런데 있구나. 이 녀석. 스키난다. 연쇄 고백마였죠. 하지만 그때 슈야를 도륙냈던 트럭이 달려오기 시작한다. 가나갸. 가자. 슈야! 고백마를 뿌리치고 뒤늦게 달려가 보지만 결국 슈야! 또다시 똑같은 진도준이 벌어지고 말죠. 영화를 같이 보냐 안 보냐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난데. 그런데 어김없이 7시가 되자 또 아침이 찾아오죠. 심지어 또 11월 1일 아침 7시 똑같은 시간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맞죠? 그날 밤 미유는 저녁 7시에 밖에만 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휴대폰 오프를 부탁하고 그 시간에 영화를 봄으로써 그를 구하려 하죠. 그런데 몇 분 뒤 이 지독한 연연이 토모코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영화관까지 달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마치고 온 슈야는 또다시 영화 약속을 취소해버리죠. 필사적으로 잡아도 뿌리치는 그에게 필살기를 사용해보지만 그는 도리어 성을 내고 그대로 나가버린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가운데 친구의 전화를 받은 미우는 무언가를 듣더니 다시 슈야를 구하러 우사인 볼트 하기 시작하죠. 과연 미우는 이 쳇바퀴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은 조회수 600만 회의 동명의 웹소설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접한 일본 감성 풀풀 나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오글거리긴 하는데 사실 그 맛으로 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타임슬립 멜로 장르인데 거기에 일본 특유의 감성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가 될까봐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도 풀버전을 감상하시면 다 그 이유가 나오고요. 자극적인 소재나 복잡함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를 찾는 분들 혹은 오랜만에 오글거리는 일본 감성의 로맨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렇게 상상 빌게. 우주야! 네!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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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네 복수 오바나. 네.